행사가 잡혔다면서? 네, 내일. 너무 떨려요. 아, 축하하고 뭐라 부를까요, 제가? 누나? 누나? 그럼 수민 누나도 축하드리고요. 18년을 준비한 끝에 데뷔 무대를 갖게 됐어요. 아, 데뷔는 이미 엔카로 했었구나. 내가 만든 가수들의 꿈이 펼쳐진 새로운 시작 LSM에. 어디서 해? 부산에서. 그 소희가 부산 살지 않나? 오빠야, 내 안 보고 싶었나? 야. 선배한테 왜 끼를 부려? 아, 제가 팬 조련 담당이라 개미지옥의 맛을 보여드리려. 개미지옥 아닌데? 구설수 담당. 네. 어떻게 된 거야? 최경아. 네. 가수가 하고 싶어? 네. 너희들 떨지 말고 언니가 4년 전에 트웨니스 초이스 무대 참고하면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 이제 연습을 한 지가 한 달이 좀 지났어. 그래서 그동안에 배운 걸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월말평가 같은 건가? 국내 빅 엔터테인먼트는 모두 예전부터 연습생 서바이벌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LTE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금 잔인하지만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동안에 배운 걸 제품으로 만드는 연습생이 아닌 작품으로 만드는 연습생에게 더 큰 점수를 주겠어. 저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오늘 본 것만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경직돼 있어? 프로 또 뭐 했어? 뭐래? 애들한테? 나도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린 너무 어렸죠. 사랑을 몰랐었죠. 행복을 빌게요. 이젠 안녕 안녕. 같은 하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 만나고 있겠죠. 우리는 꿈을 꾸는 소녀들. 오! 너와 나 꿈을 나눈 이 순간. 오! 자, 일단은 세 명 이렇게 서봐. 네. 자, 소희 먼저 앞으로. 오늘 소희는 재치 있는 응용 동작으로 날 설레게 했어. 하지만 티셔츠와 치마선이 맞지 않았던 건 큰 실수였던 것 같아. 자리로 돌아가죠. 채경이. 네. 채경이가 학춤을 출 때 한이 있는 건 좋았어. 근데 대중들은 꾸며내는 걸 원하지 않아. 인위적인 그루브가 아닌 자연스럽고 꾸며내지 않는 그루브. 아쉽지만 이만 자리로 돌아가죠. 자, 이제 수민이. 자리로 돌아가죠. 잘해서 그래. 진짜 그냥 좀 돌아가줘. 센터 열어줘. 완벽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응. 더 뒤로. 에? 너 여기 왜 앉아있어? 진영이가 드라마 대본 리딩 가가지고 제가 대신 앉았는데요. 오늘 기습평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할게. 내일 행사는 두 명만 간다. 어? 저희 세 명이잖아요. 프리젝트 101 출신 멤버만. 행사장하고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다 됐어. 그럼 둘 중에 누가 나랑 가려나? 자, 모두 눈을 감아봐. 눈을 감고 눈 감으라고 그랬잖아. 왜 눈을 지켜봐? 감으라니까? 자, 자신이 가수로서 가장 자질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오케이. 그렇다면 눈 감고. 자, 눈 감고. 눈 감아요. 자, 눈 감고. 오늘 내가 너무 술 취한 사람처럼 아저씨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